안녕하세요, 푸릅니다. 네, 오늘 영상은요 바로 뒷산에 짬채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얼마큼 잡는지 한 10분에서 한 20분 정도 사이 채집을 할 건데 궁금하시죠? 자, 채집하러 갑시다. 고! 자, 지금 나무를 찾으려고 산을 타고 있습니다. 자, 전경이 이렇게 되고요. 저 오늘 채집은 간단하게 할 거예요. 오늘은 애사슴벌레나 뭐 다우리아 사슴벌레 뭐 이런 사슴벌레들을 오늘 노려볼 겁니다. 풀이 많이 자랐어요. 풀이 많이 자라가지고 나무 찾기가 좀 힘들 수도 있겠는데요. 자, 바로 채집지로 이동하는 중인데 잘 잡을 수 있을지. 아, 오랜만에 채집을 오네요. 오늘 몇 마리만 잡아서 잡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아 이런 식으로 잡고 뭐 이런 나무에 있는구나. 자, 여기 보시면요, 저기 앞에 우와 이 날파리 엄청 많다. 오 대박. 자, 여기 보시면요 이런 나무들이 썩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거는 지금 생나무고요. 자, 이렇게 밑둥이 있는 나무들, 이런 나무들의 톱사슴벌레나 넓적사슴벌레들이 이런 아래쪽에 많이 서식합니다. 네, 잘 알아두세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많이 안 썩어 있어서 패스하고요. 자, 오 여기 나무가 있었네. 자, 오 여기 왠지 있을 것 같은데. 오, 자, 이 나무 왠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 나무가, 아 근데 물이 너무 많다. 우와. 자. 손으로 해도 다 부셔지네요, 이 나무가. 자, 물이 너무 많으니까 패스합시다. 적당한 나무를 찾아야 돼요. 물이 적정하고 나무가 어느 정도 적정하게 손도끼로 했을 때 부셔질 것 같다, 이런 나무들을 찾아야 됩니다. 자, 여기 나온 거 보이시죠? 자, 제가 바로 연달아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나왔지? 와, 진해 나왔다. 오. 아, 이게 애벌레. 아니고 애벌레가 아니라 불개미가 엄청 많아요. 이 친구들이 다투포로기 불개미를 먹으면 독이 생긴대요. 자, 이렇게 습하고 이 정도로 처지는 나무가 굉장히 좋은 나무인데요. 우선 잡벌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대는 안 해봅니다. 기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나무를 찾아보도록 하죠. 아, 와 이거 진짜 주작이 아니라, 와 이거 지금 개미가 물었어. 와 여러분, 여기 지금 나무 밑둥을 하니까 지금 애사슴벌레 암컷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야, 지금 오자마자 개이득했죠. 근데 아, 지금 개미가 문 부분이 따끔거리네요. 자, 이 나무를 한번 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무들을, 나무가 원래 이렇게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나왔어요. 자, 바로 담아 놓을게요. 자, 이게 개미들이 많아서, 와 개미가 물어요. 와 그 따가워. 씨, 땅에 뭐가 있는지 한번 파보고 뭐가 나올 것 같은 느낌? 막 좋은 느낌이. 자, 자 보셨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똑같이 하실 수 있어요. 나무를 잘 찾으시면 똑같이 잡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오 여기 시큰 엄청 많네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슴벌레 시큰입니다. 이게 사슴벌레 유충 시큰인데요. 이게 사슴벌레 유충 시큰인데 이게 이제 발견이 되면 이 안에는 이제 사슴벌레 애벌레들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왠지
유충이 나올 것 같은데, 오, 여기 나왔다.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한 마리 있죠. 자, 이렇게 개미가 많은 곳에서도 애벌레가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꿀팁이 뭐냐면 바로 이 드라이버인데요, 이런 드라이버들을 하나씩 갖고 다니시면 채집할 때 편해요. 이렇게 유충을 꺼낼 때 편합니다. 자, 잘 안 꺼내지네요. 자, 이렇게 자, 지금 촬영이랑 채집을 혼자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자, 진짜 짬을 내서 온 겁니다. 자, 지금 세 마리 잡았어요. 자, 이거 뭐야? 이거 유충 머리가 죽어 있네. 오늘 많이는 잡지 않고요, 한 이 정도로 채집을 하면 되는구나 라는 어떤 나무에서 나오는지 여러분한테 자연에 있는 환경 그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자, 오, 시큰 엄청 많아. 아, 근데 좀 아쉬운 게 개미가 이 나무를 점령을 하고 있어서 애벌레들이 별로 없을 것 같네요. 있긴 있는데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오! 자, 여기 애벌레 또 나왔습니다. 자, 애벌레 또 나왔죠. 오호. 자, 대박. 와, 이게 애벌레 큰 거 있을 텐데, 지금. 그게 어디 갔을까요? 엄청 큰 게 하나 있을 것 같거든요. 우와, 나갔다. 여러분, 여기. 자, 진짜 나왔죠? 이야, 나왔습니다. 이거는 넓적사슴벌레 유충 수컷인 것 같고요. 오, 이야, 여기 또 나왔네요. 자, 여기 한 마리 더 있습니다. 오, 이거는 애사슴벌레 유충이네요. 애사슴벌레. 이건 애사슴벌레 유충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올라온 지 10분도 안 돼가지고 지금 6마리 잡았어요. 6마리. 이 정도면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오, 또 나왔다. 자, 여기 안에 또 있죠? 물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에는 이제 유충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유충 여기서 잡으면 더 몇 마리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게 개미가 몸에 달려들어 가지고 막 따끔따끔 물어요. 아, 진짜 저 지금 프리하게 왔거든요. 이렇게 편한 상태로 왔는데 지금 개미가 지금 타고 올라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 자, 여기 몇 마리만 잡고 불굴의 의지로 몇 마리만 더 잡고. 아,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짬채집의 이 재미를 보여드리려고 하죠. 지금 반쪽밖에 안 했고요, 지금 반 정도 남았어요. 반 정도. 와, 자, 오, 여기 또 나왔습니다. 자, 여기 또 있죠? 짜잔. 자, 이번에는 이게 넓적 사슴벌레인 것 같아요. 자,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자, 이건 넓적 사슴벌레 암컷이네요. 와, 진짜 개미 때문에 이렇게 따끔따끔 거려 본 적은 진짜 내 생에 처음인 것 같아요. 자, 벌이랑 지네는 많이 봤는데 이 개미들이 채집할 때 골칫거리네요. 아, 개미 집을 건드렸으니까 당연히 이제 제값을 치러야 되는 건데, 와, 저로서는 지금 굉장히 괴롭네요.
자, 솔직히 말해서 지금 10분 정도만 더 하면은 10마리도 더 잡을 수도 있고 더 많이 잡을 수 있지만 이 개체들 여기 아직 한 10마리 넘게 더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보존을 할게요. 지금 개미들한테 지금 많이 물리기도 하고요. 이대로 두고 다시 하산을 할게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진짜로 이런 산이에요. 이런 산인데 이런 공터이고 산입니다. 산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있냐, 진짜 이런 나무에서 사슴벌레가 왜 나오냐 하시는 분들인데 지금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데서 채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나무를 한번 찾으셔서 이 손도끼와 장갑을 끼시고 하시면 되고요. 이제 모기나 개미 그리고 말벌, 진해, 뱀 등 같은 이제 독성이 있는 긴팔이랑 긴바지 꼭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모기약도 챙기시고 반창고 등등 안전 구급 약품을 챙기셔서 채집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런 나무에서 나온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산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채집 방법이나 키우는 것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